432쪽 글자리죠? 시고로 역자는 상냐님, 상냐자는 상냐오암, 역은 계지형이요 미지사야라, 단자는 제야오. 다는 언일괴지제라, 효야자는 효천하지 동자야니, 효는 방야람 시고로 기흉이 생이 괴리니 저야니람. 괴리는 분리로 내 인차이저람, 운운 제삼장이람. 여기 3장에서는 사람이 휘린이라는 게 있잖아요. 뉘우치고 이제 하는 거 잘못을 고치게 되는 그 이유를 이게 전체로 풀이해 본 거예요. 시고로 역자는 상냥이, 이렇기 때문에 역이라는 것은, 우리 역이라고 하지만 역이라는 것은 상징물이다. 상징. 상야자는 상냥. 원래 코끼리 상처를 썼지만 상이라는 것은 그 상징적으로 만들어내는 거다. 여기서 말하는 역이라는 것은 괴의 형체를 말하고, 또 실제 괴의 형체가 뭐 따로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이치를 그 흡사한 것으로 상징적으로 만들어낸 거다. 그럼 단이라는 게 있는데, 단이라는 건 뭐냐? 단은 재질을 말하는 거야. 단은 일개의 재질을 말하는 거고, 효야자는, 이 효라는 것은, 역, 단, 효, 이렇게 쭉 나가는 거죠. 효라는 것은 효천하지 동자. 천하의, 사실은 기운이 동하고 이치가 동하고 하는 그동 있죠. 동을 본받는 거예요. 효자는 이게 본받을 효자인데, 거기서 이다 글자를 안 쓰고 흐리고 쓰는 거잖아요. 효라는 것은 방야라. 이 방자가 비길 방자라고 쓰이는 거예요. 비길 방자는 비교된다, 그거를 본받는다, 그런 뜻이에요. 시고로 기륭이 생이,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길하다, 흉하다가 생겨나면서 그 사이에 사람이 처신할 회와 린이 드러나게 되더라. 휘리는 원래 드러나지 않은 것인데, 길에서 흉으로 가는 사이, 흉에서 길로 가는 사이, 그 사이에 있는 것이 휘와 린이잖아요. 그것이 드러나게 되더라. 휘리는 본미로되, 휘와 린은 본래는 은미해, 미미해. 근데 인차이잖아. 이를 인하여서, 즉, 길하다, 흉하다라는 것을 인해서 드러나게 되더라. 이제 3장이라.